넘어가겠습니다. 어? 아프리카 BJ가 넘쳐나던 부천역 근황. 부천역 광장에 BJ 사라질까? 아프리카 TV 첫 장소 기준 제한. 부천 그 저 광장에서 이렇게 오전 시간대에 이렇게 방송하는 BJ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좀 뭐 부천역의 광장. 예. 부천시청에서 앞으로 방송 제한 협조 공문을 받고 부천역 피노키오 상가 앞 광장을 방송 제한 구역. 와, 이거 센데. 그러면 유튜브는 되나요? 나는 근데 밖에서 카메라 들고 개지랄병하는 BJ를 한 병도 본 적이 없어. 인터넷상에는 많이 올라오던데. 여러분들은 마주한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있는 일인지. 근데 뭐 길에서 춤추고, 근데 나는 길에서 춤추고 그러는 건 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요깃거리? 눈요깃거리?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자기들끼리 우와하하하 이러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욕짓거리하고 막 이래버리면 좀 그럴 것 같긴 해, 시민 입장에서는. 아, 차라리 난 노래소리 크게 틀어놓은 건 오히려 괜찮다고 봐. 근데 진짜 막 욕짓거리하고 막 우와하하 막 소리 막 떠들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 어. 넘어갑시다. 일본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 카레에다가 표백제를 넣었다고? 살벌하게 생겼네. 어? 뭐지? 어, 약간. 어? 아무튼 급식 당번 아이가 카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를 알아차려서 피해자는 없었는데, 평소에 굉장히 평판이 어? 좋고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다고. 부모님들 인터뷰할 때 다들 충격적이었다고. 심지어는 인품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할 만큼 좋은 선생님이다. 지금도 충격이 크다고. 갑자기 윤태순. 어. 소름 돋네. 애들 먹는 카레에다가 표백제를 쳐넣다니. 미친년. 아프리카 카메룬 골리앗 개구리? 진짜 크다. 닭 한 마리인데 그냥? 와, 존나 크다. 골리앗 프로그라 그래요. 골리앗 프로그. 야, 3kg짜리.
와, 이걸 삶아갖고. 닭고기랑 맛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개구리 요리가.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뭐 혐인 수준이 아니야. 내가 봤던 개구리 요리 중에 제일 극혐은 그 일본 여자가 먹는 개구리 회. 에, 이거죠. 그죠. 개구리를 회로 먹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양반인 듯. 한국, 일본의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음식들. 돈가스, 돈카츠. 아, 미소 된장국, 된장국, 어묵, 해덮밥, 해덮밥. 우리나라식이랑 좀 다르긴 하죠. 예. 근데 일본이 난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 일본 음식이 참 그 정갈하고 맛있다는 생각이, 특히 이제 스시 그리고 돈카츠 진짜 갓본 그 자체인 듯 합니다. 진짜 나중에 가서 오마카세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본은 또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또 해산물, 풍부한 해산물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일본 음식 정갈하고 맛있죠. 평생 한식 먹을래? 평생 일식 먹을래? 하면 저는 솔직히 일식 먹습니다. 한식보다는. 네. 난 일식. 나카무라 훈이라고? 다음 고급 대게 전문점? 와, 대게를 갖다가 살을 이렇게 발라준다고? 젓가락으로 쑤셔갖고 이렇게 슬슬 파갖고. 와, 이건 진짜로 어마어마한 서비스인데? 이거 여러분도 게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회용 장갑 뚫고 들어와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항상 이렇게 엄지랑 검지랑 중지랑 쓱 모아갖고 코에 냄새 갖다 대면은 비린내가 무지하게 나거든요. 이거는 아예 그냥 갖다가 살을 싹 다 발라갖고 게 껍닥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네. 이야, 최고의 서비스인데? 이야, 최고의 서비스인데? 게 한 마리 자체를 여기다 녹진한 그 내장과 함께. 이래서 내가 일본 요리를 좋아한다 이 말이지. 예? 야, 흉내는 낼 수 있겠네요. 정말 싸가지 없게 생겼. 예, 꽃게집 가가지고 진짜 앞에 저 앞접시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다 모으는 거야. 손으로 하나하나 막 도구 써가지고 젓가락 써가지고 그냥 한 20분 동안 뒤지게 파갖고 게 세 마리 정도의 그 딱 이렇게 딱 진짜 고봉밥 마냥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젓가락으로 퍼먹는 거지. 고진감래 아니겠습니까? 정말 맛있겠네. 이때가 데뷔 3년차 시절 김태희구나. 와, 이때를 보니까 약간 서든어택 2 캐릭터 마냥 3D 그래픽 마냥 완벽한 미인형이네요. 임플란트도 안 했겠죠?
예, 얼굴 50대 50딱반 잘라서 딱 놓, 그 놓는 거 있잖아요. 반에 딱 줄거 놓는 거.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비교하면은 황금 비율이라 그러던데, 김태희가. 그래픽 같네요, 진짜 얼굴이. 예. 진짜 게임 캐릭터 같네. 거기다가 서울대학교. 완벽하죠. 너무나도 완벽하죠.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이쁘대, 이쁜데, 성형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성격도 털털하대요, 실제로는. 공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되게 털털하고 시원시원하대요. 인어공주 실사 촬영 장면 유출. 아, 이거 이제 나 이제 곧 있으면 나오죠? 예. 근데 이저 인어공주가 이게 지금 뽑힌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여주 때문에. 근데 이게 주인공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억울할 만한 게 노래랑 연기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예. 노래랑 연기를 잘해서 뽑힌 거지, 못생기고 흑인이라서 뽑힌 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 나온 게 아니라서 뚜껑을 따봐야 아는 거고, 너무 어린 친구한테 너무 심한 말들 많이 하더라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예. 못생겨서 욕먹는 게참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공주라는 타이틀은 피오나 공주 제외하고서는 뭐 사실 진짜 뭐 못생기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또 몰입을 할수 있는 게또 사실 이제 배우의 외모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코트님 죄송합니다. 근데 헛기침 좀 마이크 좀 꺼주시고 하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리가 걸려가지고. 현재 조실 비율 107만 259만. 네네. 분식집 계란말이 김밥. 야. 야. 이야, 꾸덕꾸덕한 떡볶이에다가 김밥에다가 계란 슬슬 말아갖고 저 포근포근한 계란, 이제 막 나온 김밥 계란, 저거 그냥 떡볶이 국물에다 그냥 싹 찍어가지고 그냥 주둥이에다가 그냥 와랄랄랄 해버리고 싶네. 예. 아, 이것도 싸가지. 정말 없게 생겼다. 여기 인천 구월동이란데요? 까치네 떡볶이라고? 어허, 구월동이면은 인천이니까 그렇게 뭐 멀진 않은데 굳이 가고 싶진 않네요. 예, 이거 먹으러 뭐왜 갑니까? 예, 집에서 그냥 저 엽떡이나 시켜 먹든지 하죠.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 오늘 자 김담이. 예. 그래요. 잘 봤고요. 최강 육덕녀. 와. 진짜 와. 다음. 야, 이쁘네요. 감염된 양키는 뭐야?
뭐야 이거? 우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핵이다 말입니다. 가장 소중히 간직한 꿈이 뭐 북한에서 북한 망명 뭐 태도 홍순철 북한 군관학교 교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으로 보답하고 나의 일생의 목표자 꿈이라고 말한다면 더빙 아니야. 최고 상무를 목숨 바쳐 사주라고. 빨갱이네요. 빨갱인데 저 뭐 본국에서 얼마나 병신같이 살았으면 북한 들어가 저러고 사냐. 두 사람 애비가 주한미군이었는데 월북해서 애 놓고 산 거라고. 어허, 왜 그런 선택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었군요. 애비가 그랬답니다. 예, 아바이가. 아바이 왜 나를 낳으시고 북한에서 나셨습니까? 민주주의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혜택을 때려 죽여도 북한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꽃게탕 게장 맛집, 청라 맛집 야무지다 여기. 오우, 암꽃게네. 요즘 암꽃게 보기 진짜 힘든데. 얼마래? 정갈하게 잘 나오네. 2인 기준 12만 원이라고 이게? 아하. 2인 기준이면 괜찮은데 1인 기준이 아니라 2인 기준이면은 괜찮은데요? 청라 있구나. 서산 꽃게탕.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네. 괜찮네.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 가래 존나 나오네 이거. 한번 야무지게 뱉고 이제 더 이상 킁킁거리지 않을게요. 됐어요 이제. 아 미안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데요.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인데요. 반반 결혼했고요. 애는 없어요. 제 성격은 좀 쿨한 편이고 뒤끝없고 다혈질 기질이 좀 있는데요. 남편은 순둥순둥하고 싸우는 걸 싫어해요. 이혼하자는 이유는 싸우는 것에 이제 지쳤대요. 사실 싸우는 이유도 별거 아니긴 한데 제가 좀 욱하거든요. 좀 쏴붙이고 그러는데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성격이에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근데 좀 쏴붙일 때 제가 좀 심한 말을 막말합니다. 남편은 막 혼자 울면서 먼저 미안하다고 항상 해줬어요. 울 때마다 울지 좀 말라고 이제 우는 거 보기도 싫다고 제가 그랬고요. 남편은 싸워도 감정 태우는 것보다 조용조용하게 푸는 걸 좋아하고 너무 감정이 서면은 좀 지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지금 얘기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한다고. 남편은 빨리 푸는 걸 좋아하지만 너무 날이 서면 그렇게 좀 이따 얘기하자고는 했었어요. 얼마나 이게 억척스러우면 이렇게 했을까 남편분이? 근데 남편이 이제는 제발 싸우더라도 서로 상처되는 말 좀 그만하자고.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하고 후회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이게 화나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뭐라고 해도 울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먼저 미안. 그러니까 화날 때마다 너무 막말을 해버린다.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이거는 장애예요, 장애. 아마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시면은 어떤 그 저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장애입니다. 예.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경계선 인격 장애인 분들이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이제 일반인도 아니고
여기 애매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못 참아요. 그래갖고 욕을 막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면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들. 네, 이분은 장애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 인격장애. 예. 화해한 다음에 남편이 조용하게 갑자기 오더니 여보, 응? 우리 이혼하자. 나 좀 지쳤어. 날 안 사랑하는 거야? 아니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그 자기 성격까지 내가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네. 당신이 그동안 변할 기회를 내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당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우리 이혼하자. 그만하자. 남편이 조용하게 푸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님을 사랑하니까 그동안 참았던 거죠. 그쵸.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저도 예전에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너무 화가, 그러니까 화를 컨트롤을 못하겠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당장 풀기를 원하는데 이제 화날 때 보면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보면 미칠라고 봐요. 저 패고 싶더라고. 마음 같아선 팬 적은 없죠. 뭐 하나의 어떤 트러블이 있어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나 같은 다혈질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 버리거나 약간 이래 버리면은 그 진짜 문을 부수고 싶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고 한데 나는 답답한 거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또 가요. 예. 그 가만히 냅둬요.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좋게 풀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다혈질을 잘 다스리는 게, 자기 화를 잘 다스리는 게 남들과의 어떤 트러블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거 같아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화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빡치는 거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진짜 빡쳐요. 예.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해법을 저는 이제 찾았어요. 예.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얘기하다가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어디 가버려요. 예.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뭔지 알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 예. 도망가 그냥.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버리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굴 속으로 숨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열받아, 너무 빡쳤죠.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대꾸를 안 해. 지 화났으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거는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 그러니까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는 지금 얘기하기 싫으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걸 받아주는 것까지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 뭐 잠수를 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래버리면 그거는, 예, 얘기하다가 또 싸울 것 같으면 전화 바로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전화 끊기는 입장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씨발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알죠? 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더 답답하게 저는 만들어버려요. 예, 아예 진짜 차단해버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안 찾는다? 그럼 내가 놓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런 사람한테 집착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불륜 카페 웨딩 사진, 기억 니은이랑 세미 웨딩. 아하. 여자는 이혼녀고요. 남자는 기혼남이에요. 둘이 저 부적절한 그런 관계인데 둘이 이렇게 사귈 때 웨딩 사진 찍어가지고 서로 멀티 프로필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려고 이지랄 했대요.
뭘로? 다이아몬드 수저 트럼프 집안 태어나서 살게 된 집 수준이 지금은 누추한 백악관으로 이사한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재벌 총수 현 미국 대통령 어릴 때 귀엽게 생겼었다 뉴욕의 맨하탄에 위치한 58층짜리 트럼프 타워 꼭대기의 펜트하우스 시가는 1억 달러 하나 1210억짜리 아무리 몇조 원대 돈이 있어도 핫도그 하나로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인생의 섹스 아닐까? 전마들이 명랑 핫도그 맛을 알겠노. 저거 바람의 핫도그인데. 맞아요. 예, 네, 맞죠. GTA6가 유출됐다 그러네요, 영상이. 예, 네, 볼까요? 어떤 퀄리티로 나올지? 아, 3D 텍스처 모델링. 뭐 그래픽 좀 더 좋아지는 GTA겠죠. 광원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좋아지고 뭐 여기서 뭔가 더 디테일해질 게 있을까요? 그냥 나중에 서버 관리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GTA 5는 망했어요. GTA 6 나면 그냥 진득하게 스토리 모드는 할랍니다. 멀티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개발 단계에서 이 정도면 개또라이급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해커가 락스타 협박 중이라고. 그래요. GTA 6 나올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내가 또 방송하면서 생방송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엠블럼 바꾼대요. 3D에서 2D 느낌으로 간다고. 기아는 이번에 잘 바꾼 것 같아요, 확실히. 기아가 로고 바꿀 때 8천억 들었대요. 왜냐면 이제 바뀌고 나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회사 사옥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대가 어떤 식으로 바뀔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병신이냐고요? 도요타 응? 정말 멋지다. 축구공인가 얘? 현대는 진짜 차라리 그냥 햇빛 비추면은 이렇게 보이는 홀로그램 같이 약간 홀로그램 말고 뭐라 그러지? 먼 그램이라 하는데 그 햇빛 비추면 나오게 하고 그냥 거의 반투명 형태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현대. 넘어갑시다. 한글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예, 현. 죄송합니다. 와, 천하의 앤디 워홀 작품 잘 봤습니다. 14번 동안 밥 사준 남친이 있었는데 뭐 커피도 밥도 아예 안 냈었다고. 그냥 그래왔고 걔도 그럴 줄 알았고. 근데 오늘 저녁 사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냐고 그러더라고. 난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안 낸다고 했어. 자긴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혼자만 전부 다 내는 건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얼마를 내기 바라냐 하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던데 이게 맞아? 내가 5살이나 어린데? 난 그동안 10대 영만 했고 그게 당연했고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봐. 그냥 어그로 끄는 것 같은데. 아이 씨발 안 읽어 꺼져. 안 낚여 씨발. 아이 방구 계속 나오네. 미안합니다. 요즘 대학교 학생 식당 밥값이라고. 돈가스 7,800원, 8,000원, 만원 넘는 곳도 있는데 학생 식당에선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입학할 때는 5,000원 언저리였는데 이제는 70, 80% 정도 가격이 올랐다. 근데 문제가 배가 안 부르대요. 학식 가격이 8,000원, 9,000원, 10,000원이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예, 너무 비싸. 그치. 아니, 저럴 거면 씨발 CU에서 편의점 저 도시락 먹고 말겠다. 이대남들이 요즘 빠져있던 롤매매 대참사. 아, 이거 저기죠? 그 여자 목소리,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가 뛰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예. 목소리가 남자의 어떤 그 설레임과 어떤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여성 롤 유저들을, 모아서, 같이 게임 한판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점점 일본화돼 간다고. 일본엔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패의 유무보단 게임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게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요. 게임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판 열심히 텐션 올려서 게임하려고 하고 있어요. 플래티넘. 이기든 지든 열심히 해요. 질겜 빡겜 맞춰서 가능해요. 여자분들이 본인 사진을 올려놓는데 사실 본인인지 아닌지 알게 모임. 본인 사진을 올려놓고 같이 보이스 채담해서 게임해주는 거. 판당 750에서 1100코인. 게임 한 판 돌려주고 10,000원? 어허. 이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네요. 뽀의 협곡에 들어오지 않을래요? 이런 게 있나? 야, 들어보고 싶은데? 랄프야? 이거 좀 틀고 있어봐. 똥을 내가 금방 1분 안에 싸고 올게. 네. 나 지금 똥에 지금 맺혀있어. 미안합니다. 어플 이름 뭔데? 똥 존나 많은데. 아우, 야, 빨리 좀 틀어봐봐. 존나 궁금하네. 난 화장실 방송 보고 있을게. 저 어플 이름 뭔가요? 화장실 방송 보고 있을게. 예. 네. 어플 이름 뭔가요? 목소리를 판매하는 거네. 어플 이름 뭔가요? 리타임이요? 롤마방이라니요. 아쉬운 건 없나요? 아이씨. 이 색이 아까 방금 똥방구여서 살짝 나왔네.
리타. 오케이 리타. 감사합니다. 바로 회원가입 할게요. 아 게임 친구 찾는 앱 정말 포장을 잘 해놨다 그죠? 예 들어가 봅니다. 이 이성적인 팀을 찾을 수 있다. 어 바로 갑니다. 친구 한번 찾아볼게요. 평점이 예, 와 다운로드를 500만 회를 넘게 했다고요.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하네요 사람들이. 허용.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시작. 돈 버는 방법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와 남성분도 계십니다. 이거 오늘 컨텐츠다 랄꼬야.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롤유저 하리하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서폿을 많이 가고요. 1겜, 랭겜, 칼바람 다 가리지 않고 하니까 즐겁게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남성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서든부터 가실래요? 하마가에. 자, 발로란트. 반갑습니다. 같이 재미있게 게임해요. 예. 남성분이 꽤나 많아요 지금. 그냥 도쿄 온 겜창들이잖아 시오피. 오케이 발로란트. 발로란. 회사 분이 노래 먹어서 지금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디스코드라면 괜찮으니까 같이 할 사람 불러주세요. 30분에 750코인이랍니다. 750코인이 얼마냐? 제가 지금 결제 버튼을 눌렀거든요. 약 한화 7-8천원 정도입니다 한 판에. 예. 다음 리그 오브 레전드.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게임하실래요? 오 이분은 왜 이렇게 비싸죠? 이거 금액을 거는 게 본인이 원해서 걸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걸 수가 있나 이게? 그 판매 금액을? 이분 인기 많아요. 반갑습니다. 예. 이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평점이 4.97점이네요. 예. 리뷰가 32개 정도 있습니다. 자. 어, 오 리뷰 94개 평점 5점 이거 야 어이 18초에 빈집인 이유가 여기서네. 예? 근데 다 사진을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인데 이거 뭐 평점 손으로 한번 볼게요. 어 배틀그라운드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아 모바일이구나. 배틀그라운드 PC. 어. 근데 사람이 몇 명 없는데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아, 랭킹 순이구나. 인기. 아, 로그인 하래. 아, 저작권. 는 어떤 모드든 가능하고요. 솔랭 기존으로는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타임. 예. 어몽어스도 있어요. 어몽어스. 안녕하세요. 유저님께서 친구분들과 게임하는 것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같이 즐거운 시간 되어보아요. 어몽어스 한 판 할까요? 예, 어몽어스 한 판 얼마인가요? 30분에 500코인. 이야 의뢰 한번 눌러볼게요. 예 로그인 하라네요. 아까 얼마였죠? 500코인이? 현실은 전부 5,900원. 30분에 예 500코인. 그러니까 1시간에 예 11,800원. 예 한판 하라고요? 안돼요 저 그 소액결제 막혀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예, 이벤트도 있네요. 어몽어스까지 있는 거는 좀 컬처 쇼크네요. 진짜로 한 다음에 욕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럼 안 되죠. 아, 굉장히 많네 사람이. 예.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잠깐 봤는데 예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낫겠다.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 한 판 하실래요? 바로 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바로. 멘탈을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바로 의뢰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욕박죠. 야 씨 바로 사지 내 목소리면은. 꿈에서 만난 작은 아기 곰을 만난 듯 했다. 뽀님과 함께하는 게임 내내 푸른 들판에서 꿈속에서 만난 아기 곰을 꼭 끌어안고 뒹굴거리다가 작게 웃는 순간들. 원딜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여자가 원딜로 게임 말아먹었는데도 별점 5점. 이거 수요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아마 같이 게임할 사람들이 없고 불특정 다수랑 이렇게 게임하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형이 올려서 돈 받고 게임과 취해주는 컨텐츠 어때? 내가 올려서 돈 받고 같이 게임해주는 컨텐츠? 아니 못하면 욕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짓을 내가 왜 해? 이 양반들보다 내가 좀 더 몸값이 더 비싼데.